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참수, 이 참수가 어떤 함수를 함수의 형태에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FA고, 얘가 FB일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고요. X의 변화량은 B-A분의 Y의 변화량은 FB-FA라는 색이 평균 변화율이었고, 그 다음 F'의 A라고 하는 거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하고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적으라고 했고, A에서 미분계수는 또 수학적인 의미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걔는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가 이렇게 멀어진 애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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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B에 가까이 다가간 거라서 B를 X로 바꿔버리면 F'의 A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X-A분의 F의 X-F의 A의 형태고, 얘는 이게 똑같고 이게 똑같기만 하면 리미트 동그라미가 A로 가고 있을 때, 세모라고 합시다. 세모가 A라고 가고 있을 때 세모 마이너스 A분의 F의 세모 마이너스 F의 A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뭐든지 간에 이 두 개가 형태가 똑같고 이 두 개의 형태가 똑같으면 얘가 얘로 가고 있는 거고 그놈의 F'의 A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리미트 우리가 이제 델타를 아까 또 쌤이 이 B는 얘가 이 거리가 델타 X였으니까 B는 A 플러스 델타 X랑 똑같고요. 이 델타 X를 그냥 H라고 쓴다고 했지. 그래서 리미트 HF'A는 H가 이제 0으로 갔을 때 이 델타 X가 한없이 작아졌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를 우리가 F'A,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한다. 얘도 형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근데 이 H를 또 뭐 별표라고 한다면 별표가 0으로 갔을 때 별표분의 F의 A 플러스 별표 마이너스 F의 A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그 말은 얘가 꼭 H가 아니라도 이 두 덩어리가 똑같이 생겼고 걔가 0으로 가고 있으면 그게 F'의 A를 의미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되죠. 이걸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한번 잠깐 복습해 준 거고, 자 이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F'A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었다. 이거는 우리 풀었지? 얘는 했지? 얘도 했다. 얘도 했고. 이거 내가 풀어오라고 숙제냈지? 했나? 뭔데? 했지.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이제 미분계수를 이것도 했다. 어째? 어제? 했지? 자, 한 번만 나기에는. 자, fx가 x 3승 마이너스 1인데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a에서 미분계수가 똑같단다. 자,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1에서 4까지 변하니까 x의 변화율은 4-1이고 그때 y의 변화율은 f의 4-f의 1이었죠. 3분의 4 넣으면 64에서 1을 뺐으니까 64, 1 넣으면 0이라서 21이 평균 변화율이고, A에서의 미분계수는 F'A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의 X-FA를 써도 되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FA를 써도 된다고 했어. 어떤 학생이 이걸로 푸는 것도 알려줬고 이걸로 푸는 것도 알려줬는데 지금은 얘가 좀 더 쉬우니까 이걸 적용을 하면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얘를 따라서 뺐다는 얘기고 F의 A는 저기다 A를 넣은 걸 빼겠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또 A를 넣으면 0분의 0꼴이 된 거야. 0분의 0꼴 부정형이니까 부정형은 또 X-A의 1자를 끌어내야 돼서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으로 인수분해 하고요. 약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정형이 아니니까 넣으면 A제곱 A제곱 A제곱이라서 3A의 제곱이 미분계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걔랑 얘가 똑같으니까 A의 제곱이 7이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A가 이 범위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7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생각해보자. 자, F'의 A 도함수의 정의였어. 미분계수의 정의였어. 자, 우리가 형태로 쌤이 기억을 할 때
동그라미가 A로 가고 있고, 세모나보다. 세모가 A로 가고 있고, 세모 마이너스 A분의 F 세모 마이너스 F에다 대신 걔가 F 프라임 A라고 했단 말이야. 형태를 기억해야 돼. 얘도 별표가 0으로 가고 있고, 얘가 별표, 얘가 별표. 이게 F 프라임 A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 형태를 지켜줘야지 F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지금은 이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A가 되려면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댔잖아. 근데 지금 얘랑 얘는 안 똑같잖아. 그럼 F 프라임 A가 될 수 없거든? 그럼 이제 식을 조작을 하는 거야. 얘랑 얘가 형태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를 H3승으로 만들겠다 이거야. 그럼 얘를 H3승으로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H3승 되면 안 되니까 다시 뭐 해주면 돼? H의 제곱을 곱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근데 얘랑 쌤이 얘까지 똑같아야 된댔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H3승으로 마음대로 바꿔줘도 괜찮다 이거야. 왜냐면 어차피 H가 0으로 가고 있으면 H3승도 어디로 가? 당연히 0으로 가거든. H가 0이 아주 가까운 수야. 걔를 세제곱해도 어차피 당연히 뭘로 가? 0으로 다가가잖아. 그래서 H3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이 약속이 지켜졌잖아. 얘랑 다 똑같으니까 리미트는 찢을 수 있다고 했거든? 얘를 동시에 놔두고 여기다 리미트 또 찢어서 주면 되죠. 그럼 얘를 리미트 H3승이 0으로 갔을 때 H의 제곱이다 이렇게 찢어서 줬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덩어리가 뭐라고? 이 형태를 갖춰줬으니까 F'의 A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이 덩어리가 F'의 A고요. 다시 얘 집어넣을 건데 H3승이 0으로 갈 때 가는 거나 H가 0으로 가는 거나 똑같다고 어차피 0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부정형이 아니니까 집어넣겠지? 그럼 얼마야? 0이 되겠죠. 그럼 F'의 A가 1이라고 줬지만 어차피 1 곱하기 0이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얘도 자 얘가 이런 형태를 지켜줘야 돼. 잘 보면 여기 AA는 맞는데 왜 EH야? 그럼 얘도 EH로 만들어줘야지만 F'A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여기 2가 안 되고 다시 제자리로 가야 돼. 너 이 곱해주면 되잖아. 또 마찬가지 H가 0으로 가는 거나 EH가 어차피 0으로 가면 EH도 어차피 0으로 간다고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지금 리미트 찢어서 리미트 EH가 0으로 갔을 때 EH분의 F의 A 플러스 EH 마이너스 F의 A 곱하기 리미트 찢으면 H가 0으로 갔을 때 E 이렇게 찢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이게 이 약속을 지켜냈으니까 이건 이제 F'A가 되는 거고 H가 0으로 갔을 때 E는 얼마지? 얼마야? 2잖아 그냥. 알죠? 그래서 얘가 2니까 얘가 1이라서 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거야. 그치? 자, 3번도 자, 이 형태를 지켜야 되는데 F의 A 플러스 별표 마이너스 F의 A가 지켜져야 되는데 F가 두 개나 나왔어. 근데 이 뒤에가 간단하게 A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럼 얘도 또 조작을 할 건데 일단 F의 얘의 짝지 얘가 A 플러스 3H면 마이너스 FA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FA를 하나 했다가 다시 플러스 FA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일단 괜찮은 짓 한 거잖아요. 그럼 좀 찢읍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3H에다가 얘 필요하니까 먼저 줘서 마이너스 FA 해놓고요.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마이너스 EH인데 아까 여기 얘 하나 있었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가 달라붙어주면 봐봐. 이 마이너스를 분배질로 간 거고 이 마이너스가 다시 분배질로 간 거 맞잖아. 얘를 자 그럼 이제 리미트 좀 찢읍시다. 얘는 아 어차피 좋네. 자 그럼 형태를 지키려면 얘가 3H 내가 반드시 3H가 돼야 돼. 그럼 또 여기 3 곱하고 여기 뭐 한다? 다시 3 곱한다.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 EH란 말이야.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EH면 얘도 마이너스 EH가 돼야 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다시 곱해놓고 다시 뭐 한다?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요. 그럼 지금 얘가 별표, 얘는 별표. H가 0으로 가면 어차피 3H는 0으로 가니까 3H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럼 약속이 지켰으니까 이건 뭐야? F'A인 거고. 얘 리미트 찢어주면 H가 0으로 갔을 때 3은 그냥 상수함수니까 어차피 3이잖아. 됐지?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얘가 별표 똑같아졌어. H가 0으로 가면 어차피 마이너스 EH도 0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꿔준 거야. 그럼 얘랑 얘가 또 맞춰졌으니까 이놈이 F'의 A이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었는데 얘 마이너스 2는 줘봤자 어차피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플러스 2로 변신한다 이거예요.
2까지 해야 돼? 그럼 f 프라임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라서 3이고 1이라서 2라서 답은 얼마다? 5가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이해돼? 보이야? 아니 보이나 이것 때문에 잘 보여? 자, 그 다음 다양한 세트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봅시다. 이 바닥은 자, 형태 limit 동그라미가 아니, 세모가 a로 가고 있을 때 세모 마이너스 a분의 f의 세모 마이너스 f의 a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걔가 f 프라임의 a인 거야. 자, 일단 여기에 같아야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는 같은데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안 같다고요. 근데 f r을 바꾸기는 힘들거든. 그럼 우리 또 얘를 바꿔줘야지. 얘를 x 3승 마이너스 1로 바꿔주려면 분모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하나 곱하면 될 거고, 곱했으면 다시 약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식을 조작을 한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럼 얘를 계산한 게 결국 x3승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얘 같고 얘 같아. 그럼 쌤이 얘가 얘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x가 1로 가고 있으면 어차피 x3승도 당연히 어디로 가? 1로 가거든. 그럼 얘 x3승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x3승이 1로 가고 x3승 마이너스 1분의 f의 x3승 마이너스 f 이런 이 약속이 지켜졌으니까 이게 뭐다? f'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얘는 또 리미트 찢어서 주면 리미트 x는 1을 찢어서 준 거야. x는 1이니까 부정이 아니니까 1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야? 3이죠. 그럼 f'의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부다 유수. 서서 들을까? 거의 울란다, 울라고 해. 잠을 참으려니 너무 괴로워서. 자, 또, 윤서야. 여기를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어? 들어봐. 찢어야 얘를, 위에를, 밑에를. 밑에를 어떻게 해? x-1에? 그렇지, 이렇게 찢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지키려면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동그라미가 세모로 가고 있으면 됐는데 규칙이 지켜졌잖아. 그럼 얘도 이 아이가 혼자 남아있는데 얘를 리미트를 찢어서 좀 접했다는 얘기야.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f의 x-f의 1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로 찢은 거잖아 지금. 그럼 리미트도 1로 찢어서 주면 되죠. 그럼 이게 뭐라고? 얘는 지켜졌으니까 f 프라임이 1인 거고, 얘는 부정이 아닌 1로 하면 되니까 얼마다? 2분의 1이다. f 프라임의 1이 3이었으니까 답은 2분의 3이다. 자, 3번. 왜 지웠지? 다시, 리미트, 세모가 a로 가고 있을 때, x-a 마이너스 1분의 f의 세모 마이너스 f의 a가 지켜지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얘는 x-1인데 위에 보면 뭔가 복잡한 게 이런 x-1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뭐 이거 곱해진 게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조작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 일단 뭐 풀다가 보면 자꾸 보이겠지. 처음엔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이 f의 1을 끌어내기 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f의 1을 일단 쌤이 필요할 것 같아. 너희는 당장은 안 보이겠지만 일단 보고 이해를 해보자. 마이너스 f의 1을 했으면 다시 플러스 f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좀 조작을 해볼게. 나는 지금 하면 안 되는 짓은 안 한 거야. 제자리 원상복귀 했으니까.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얘랑 얘를 좀 묶을게요. x제곱 f의 1에 마이너스 f의 1. 그 다음 얘랑 얘를 좀 묶을게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의 1. 자, 맞는 짓 했지? 얘는 어차피 여기 있었고 얘가 여기 있었고 이 마이너스가 1로 가서 여기 있었고 마이너스랑 얘가 더해져서 1로 갔잖아. 그냥 그대로 분수를 찢어서 적은 거야. 그럼 이렇게 했더니 이 분자 한번 보자. 분자에서 f의 1이 동시에 있잖아. 인수분해 할게. f의 1을 앞으로 뺐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이 됐어.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1은 그냥 인수분해 했더니 x-1에 x 플러스 1이야. 부정형이잖아. 1로 하면 0분의 0꼴이었거든. 약분이 됐잖아. 얘는 미분계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x에다가 1을 넣으면 f의 1 곱하기 2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이놈은 얘들 무슨 말이지?
그다음 얘가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죠. 얘가 세모고 얘가 1이고 얘가 세모가 되면 되는데 이게 x의 제곱을 변신해주면 되니까 다시 또 뭐에 x 플러스 1 곱하고 다시 x 플러스 1 원상복귀 시킵시다. 그럼 얘 두 개 곱한 게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건 이제 안 바꿀게요. 어차피 x가 1로 가고 있으면 x 제곱은 1로 가니까 안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럼 얘는 약속이 지켜졌으니까 f 프라임의 1이고 리미트 찢어서 주면 1 그냥 부정이 아니니까 집어넣어서 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에 1이 2라고 줬으니까 4고요. 얘가 3이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일단 f에 x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x제곱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f1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f1 플러스 1을 일단 적는 거야. 그럼 얘 두 개가 일단 짝지니까 하나로 묶고 그럼 분명히 얘 두 개를 묶으면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제 자 4번도 자 4번은 얘가 뒤집어진 형태지. 얘가 뒤집어진 형태. 근데 일단 뭐 뒤집는 건 역수치하면 되니까 얘가 어쨌든 세모가 1로 가고 있고 세모가 1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f 안은 변경 바꾸기가 힘드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적자.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서 찢을게.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f의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찢을 수 있잖아. 여러분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f 프라임의 1이면 얘는 뭐겠니? f 프라임의 1 분의 1일 거 아니야.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1 분의 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얘가 f 프라임의 1이니까 f 프라임 1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네? 그럼 얘가 f 프라임의 1 분의 1이었고 얘는 부정이 아니니까 1로서 얼마가 된 거야? 3이 된 거야. 얘가 3분의 1이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형태를 기억해서 형태를 이제 도장에서 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거 어렵다. 알고 나면 쉬운데 나중에 얘한테 듣고 잠깐 졸고 나면 문제 풀 때 쓰면 저 이거 화학 로이스 다시 설명해주세요. 할 거야 분명히. 정신 차리고 들어. 자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이분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a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씁니다. 왜냐면 이것도 있잖아. x 마이너스 a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 마이너스 fa는 여기서 못 써요. 자 왜냐면 잘 봐봐. 나는 이거 지금 이 모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항상 지켜진다고 했거든. f 안이 뭐 더하기 뭐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적어도 된대 이 문제에서는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얘는 그런 게 안 쓰잖아. f 안에 더하기가 없잖아. 얘가 f 안에 더하기가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일단 이거를 쓸 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자 f 프라임의 0이 살 때 f 프라임의 이의 값을 구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풀이는 일단 써있는데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등식의 안변에 x의 0y의 0을 넣읍시다. 왜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너희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0 넣으면 f의 0은 2f의 0이니까 1로 넘기면 f의 0은 0이에요. 일단 하나 찾아낸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근데 얘, 이 문제는 이게 없어도 풀리긴 풀려요 지금. 자 근데 f 프라임의 0이 4라는 걸 떨어더라고 했으니까 자 미분계수의 정의 f 프라임의 0은 풀업 것이나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의 분의 0 플러스 h는 어차피 얼마야? fh죠. 아 이거 계산해놨어야 되네. 여기까지 해야 돼? 이게 얼마래? 4래 라고 문제 줬잖아. 근데 아까 f0이 얼마래 했는데 0이랬거든? 돼요? 그럼 너희가 여기서 알아낸 거는 아 f'의 0이 리미트 h가 0으로 왔을 때 h분의 fh였는데 그게 4란다 이거 하나 알아낸 거야. 그럼 넘어갑시다. 일단 뭐 물어봤을 때 f'의 2 물어봤잖아. 자 f'의 2는 주하나 불러볼래?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 뭐? 플러스 h 어 h 그렇지. f 얼마?
이걸 쓰라는 얘기죠. 이걸 계산해내라는 얘기야. 근데 잘 봐봐.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 문제에선 얘가 제공된다고 했잖아. 얘가 2고 얘가 h면 얘가 2고 얘가 h 이렇게 찢어진다고 했거든. 됐어요? 이거 적용시켜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이 문제에선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fa 플러스 fh로 얘가 찢어진다고 했고요. 거의 다 마이너스 fa가 됐으니까 없어지면서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h가 된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얘가 4라는 거 체크했었잖아. 그럼 얘도 얼마다? 4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하나 더 해볼게. 하나밖에 없어서 체크해도 되는 사람 된다. 자, 확인 체크 49번 한번 할게요. 미분 가능한 상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f의 x 플러스 f의 y 플러스 xy로 지금은 찢어진단다. 자, 일단 x의 0, y의 0은 좀 기본적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x의 0, y의 0을 넣으면 f의 0은 f의 0 더하기 f의 0 더하기 0이니까 결국 얘도 f의 0이 0이다 하나 찾은 거야. 단문지라도 문제에서 f 프라임의 1이 3일 때 f 프라임의 3을 구하세요 한 거야. f 프라임의 1은 또 1에서의 미분계수 정의 불러보자 인사야. f 프라임의 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아까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 이 문제에서는 얘 f1이 1 더하기 h일 때 1h1h를 그치진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f의 h 플러스 h로 얘가 찢어진다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f1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죠. 적을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럼 결국 리미트는 찢어지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h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h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죠 어차피? 1이잖아. 근데 아까 문제에서 f'의 1이 3이라고 줬거든? 얘가 3이래. 그 말은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찾아낸 거지. 돼요? 자, 그 다음 내한테 f'의 3을 물어봤다. 공경아, f'의 3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어? 그렇지. 이 문제에서는 가로안이 3 플러스 h일 때 이렇게 찢어진다고 했거든? 얘를 적용을 시키면 불러볼래? 주 하나 h분의 얘 어떻게 찢어진다고? 어. 플러스 f h. 그렇지. 얘 따라 잡으면 마이너스 f의 4 없어진 거죠. 자, 리미트 또 찍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h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3h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어차피 얼마니? 3이잖아. 약분되니까. 근데 얘가 아까 위에서 찾아놨었지. 얘가 얼마래? 2라고 찾아놨었단 말이야. 얘가 얼마라고? 2예요. 그 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얘는 사학에서의 기하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성빈아! 네. 1번이 뭐, 얘, 얘. 얘가 뭘 의미하지? 어? 평균 변화율이죠. a, fa. 얘가 fx라는 함수니까 얘가 fa일 거고, 얘가 fa인데, a, fa랑 b, fb의 평균 변화율. 즉,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1번 얘가 이 빨간색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서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2번 수빈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기하적인 의미가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는 A에서의 뭐랑 똑같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F'의 A는 여기에서 접선이니까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규진아, 얘는 뭐를 의미하지? B에서의
미국에서 B에서의 미국의 수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잖아. 자, 제일 큰 건 뭐가 뭐의 기울기? 어느 색의 기울기가 제일 크지? 그치? 우리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어차피 지금 기울기가 다 양수야.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Y축에 가까울수록 직선에서 Y축에 가까울수록 양수는 기울기가 커지는 거잖아. 지금 기울기가 제일 큰 게 파란색,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큰 게 빨간색, 맞죠? 얘가 두 번째고요. 제일 기울기가 작은 게 초수, 얘가 막내입니다. 제일 작은 겁니다. 그쵸? 자, 하나 더 한 거야. 얘는 확인 체크인데. 자, F, Y, F, X라는 함수랑 직선, 제가 X는 A에서 접한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참수는 먼저 보면 어쨌든 곡선이라고 했어요. 얘가 Y, F, X라고 합시다. 그 다음 GX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1차함수 여기 형태겠지. 여기서 접한다고 해보자. X는 A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딱 A인 거잖아.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이 X는 A인 거예요. 자, 그 말은 A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A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정빈아? A에서 접한다는 거는 몇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접한다는 거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결국 X는 A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X는 A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지금 FX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함수는, 아, 이 점의 좌표는 A, FA겠지. 그 다음에 GX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A, GA겠지. 근데 어차피 이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차피 이 점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F의 A랑 G의 A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쌤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A라고 한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한다고 했거든, 이 직선이. 그럼 결국 얘가, 이 초록색 얘가 이 곡선의 입장에서는 A에서의 접선인 거잖아. 얘네 말. 그럼 결국 아, F'A,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X의 기울기랑 똑같다. GX의 기울기. 기울기랑 똑같다. 뭐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서 한번 풀어보자. FA랑 GA랑 관계, 그래. 아까 얘가 A, FA고 얘는 A, GA인데 어차피 똑같은 점에서 만나니까 이 점은 같은 점이라서 얘랑 얘는 같다네. 오케이. 그 다음 F'A라고 하는 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G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막 같니? 이 말이야. 자, 일단 A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일단 이 GX의 기울기랑 같다는 거 알잖아. 그 봐봐, 얘들아. 1차함수는 여기 Y는 X, Y는 EX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 각각의 지점에서 모든 기울기가 얼마니? 접선이라는 건 없잖아요, 원래는. 1차함수는 1차함수가 접선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1차함수는 어차피 접한다는 건 딱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곡선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이 발생을 하지만 그냥 1차함수의 모든 이점에 1차함수 이점에서 기울기, 이점에서 기울기, 이점에서 기울기, 이점에서 기울기, 이점에서 기울기 다 그게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이 여기에서의 이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의 A였는데 어차피 1차함수에서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 똑같은 상황이겠지. 자, 이게 힘들면 자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게요. 자,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의 a이고요. G'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g의 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g의 a인 상황이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그럼 지금 어차피 h 사실 얘들아 부정형이라는 건 너희가 여기다 집어넣는 상황이잖아. h를 0에다가 집어넣는 상황이잖아. 근데 너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겠다. 그냥 아까랑 똑같이 생각합시다. f'a는 이 곡선에서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직선에서의 기울기는 어디서나 기울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야, 이런 거야.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너희한테 이 점에서 기울기를 찾으세요 라면 이건 거고 여기에서 기울기는 이건 거고 여기에서 기울기는 이건 거고 여기에서 기울기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다 똑같다고 각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얘는 당연히 똑같다고 그냥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기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다.
자, 그다음 B 밑에 X가 A로 가고 있을 때 존엄을 물어보네. 자, 얘는 조작하라는 얘기야. B 밑에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A분의 F의 X-F의 A가 있어야지 얘가 F'의 A니까 얘가 있으면 마이너스 F의 A가 있어야 되는데 더 뺐으니까 다시 더해서 조작시키자는 얘기야. 그러세요? 그럼 얘는 이놈이랑 이놈이랑 이렇게 찢어졌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 마이너스 a분의 g의 x 이 마이너스 앞으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원래는 fa인 건데 왜냐면 얘를 뺐다 얘를 뺐으니까. 근데 아까 기억해서 우리가 fa랑 ga가 같다고 찾아놨었잖아.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ga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F'A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G'A인데요. 이게 빼서 0이 물어보는데, 그래, 뉴에서 찾아왔었잖아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거. 그럼 답은 0이 되는 게 맞겠죠. 자, 다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까지 일단 먼저 할게.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자, 잘 봅시다. 자,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어우, 이렇게 더워. 봄이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자, 미분 계수 f'의 a의 정의가,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a분의 f의 x-fa잖아. 이 뒤에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f'a는 어차피 우리가 그전에는 얘가 이걸 생각하지 말고 얘를 보면 얘는 어차피 무슨 값이야? 극한이야, 극한. 이 뒤에 얘가 좀 복잡해서 hx라고 하면 어차피 a에서의 극한값이야.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일 거고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좌극한 얘랑 우극한 A의 오른쪽에서의 X-A의 Fx-Fa가 같아야지 얘는 어차피 미분 계수인데 그 미분 계수가 결국 극한값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분계수는 미분계수, 좌극, 얘의 좌극한이긴 한데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해서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좌극한, 우극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지금 계속 나와. 또 얘는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오른쪽에서 A보다 약간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해서 우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말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돼? 자, 그럼 봐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X는 A라고 해보자. 자, 좌미분계수라는 거는 A에서의 아주 약간 왼쪽에서의 아주 약간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우미분계수는 A보다 진짜 약간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똑같겠나? 똑같겠나?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결국 좌미분계수랑 거의 A에서 딱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으니까 얘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A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미분 가능하다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네. 요런 함수가 있어. 얘가 얘 대표적인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얘가 X는 A야. 자, A에서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은 좀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잖아. X는 A에서 연속이기는 해. 근데 A에서 진짜 딱 A가 있는데 딱 A에서 접선은 존재 얘는 일단 A에서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A의 약간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볼게. A에서 저 약간 왼쪽에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놈이잖아.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 다음 A의 약간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잖아 지금. A보다 약간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음수고, A보다 약간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는 양수란 말이야. 좌우 미분에서 우미에서 미분에서 같아달라. 다르지? 그 말은 이 극한 값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결국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말은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또 이런 거. 야, 이런 거는 일단 A에서 연속이 아니야? 아니야. 연속이 아니라는 얘기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접선이 아예 존재하지 A에 점이 없는데, A의 동그라미 색칠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접선이 존재할 리가 없잖아. 점이 있어야지 그 점에서 접선이 존재하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구멍이 뚫린 거, 연속이 아닌 애는 절대로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연속은 연속인데 이렇게 뾰족한 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연속은 연속이지만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거야. 여기까지 해봬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A에서 항상 연속이라는 얘기야. 항상 연속이니까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지만 그 거꾸로 연속이라고 해서 늘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속은 연속인데 이제 부드러운 연속을 얘기해요. 연속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쭉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이런 구멍 안 뚫려 있다는 얘기야. 일단 구멍이 뚫린 순간 연속이 아니라서 미분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연속이긴 연속인데 부드러운 연속, 이런 부드러운 연속, 이런 애들은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어디서든 좌우 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부드럽게 바뀌거든. 근데 뾰족점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연속이 아니라 뾰족한 연속이 발생을 하면요, 좌우 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fx는 절대값 x에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자, 좀 귀찮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자, x는 0에서 일단 연속인지 아닌지 보래. 자, 연속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는 뭐랑 뭐랑 뭐를 확인해야 됐었지, 저희나? 그렇지. 연속인지 아닌지 본다는 거는 A 0 양에서 0의 음에서 0의 딱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다 봐야 돼요. 자, 일단 한번 서술형으로 풀어보면 리미트 x가 0의 양에서 fx를 적을 건데 0보다 약간 클 때는 얘가 양수니까 어차피 그대로 나와서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우극한은 x는 0의 음에서 fx를 적을 건데 0보다 약간 작은 놈은 음수니까 얘가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딱 0에서 함수값은 그냥 f의 0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얘 0 넣으면 얼마? 0이야. 얘도 0 넣으면 얼마? 0이야. F의 0은 얼마니? 0이야. 우극과 좌극과 함수값이 다 똑같으니까 S는 0에서 연속이에요. 자, 근데 그래프로 그냥 그려보면 자, 절대값 S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거. Y-X 그래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 이렇게 된 거잖아. 맞죠? 그냥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x는 0에서 뾰족점, 부드러운 연속이 아니라 뾰족한 점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길을 수학적으로 판단을 하면요, 연속이라는 얘기는 우극한 x가 0의 양에서의 우미분계수랑 x가 0의 왼쪽에서의 좌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얘는 x 마이너스 리미트 아이고. x-0분의 f의 x-f의 0인데 0의 양에서 fx는 절대값 x가 그대로 나온 거니까 x-0분의 x고 f의 0은 어차피 0이니까 그냥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예요? 1이야. x가 0으로 봤을 때 0의 양일 때 우극한 1이라는 얘기야. 우미분계수가 1이라는 얘기야. 다음 좌우미분계수는 똑같이 일단 이 정의는 똑같고요. 리미트 x가 0의 음일 때의 x분의 그때 0의 왼쪽에서의 fx는 제가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고 f의 0은 어차피 0이니까 0이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래 맞잖아. 얘는 아까 쌤이 y는 x라고 했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거든? 0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기울기 얼마예요? 1이잖아. 0보다 약간 왼쪽에서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1이고 좌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꿈 이분 개수랑 잠 이분 개수가 어때? 같지 않으니까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성빈아? 안 한다. 자, 또 일단 나중에 학교 서술원에서 이렇게 안 풀거든. 이 다 앞에 거는 우리가 방금 내가 이거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 조사하기 전에 배웠던 미분 개수의 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걸 모르면 못 푸는 객관식 문제도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서술형에서 나오면 너희가 어떻게 푸냐면 f 프라임의 x는 2x 플러스 1이고 3이다 라고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1량 집어넣으면 그때 1량은 3이고요. 여기가 1의 왼쪽에서는 3이라서 5 미분계수가 3이고 잠 미분계수 3이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얘는 쌤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를 일단 나타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x가 1이거나 크거나 같을 때, x가 1이거나 작을 때, y는 x 마이너스 1이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냥 그리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오른쪽에서는 7을 그릴 거야. 항상 쌤이 딱 경계점에서 y 값이 제일 중요하댔어. 그럼 얘는 0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1짜리. 자, 1보다 왼쪽에서 어차피 1이면 또 0인데, 교육이가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돼 있거든? 연결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그럼 연속이지 당연히. 난 뾰족점이 발생을 했지?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자, 그 다음 얘는 자 1보다 오른쪽에서는 저런 함수 그려봅시다. 자, 얘는 x의 x 플러스 1이었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랑 여기에 0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1 넣으면 얼마지? 1 넣으면 2였어. 그 다음에 1보다 왼쪽에서는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요렇게 2참수고 얘는 1참수야. 자, 이런 거는 약간 근데 어쨌든 연결은 돼 있잖아. 여기서 달라붙었으니까. 그럼 연속인 거지 그냥. 이해돼? 근데 얘가 뾰족점인지 부드러운 건지 약간 헷갈려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그럼 이런 거는 확인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의 양에서의 5 미분계수 x-1분의 fx-f 이를 확인할 거고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의 좌미분계수 불러볼래? 규진아? 자, 그럼 이 식에서는 fx식 뭐 써야 돼? 조문제 풀고 있다. 이 식에서는 fx자리 뭐 넣어야 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제 이 극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 fx에 뭐 넣어? 그렇지. 1보다 오른쪽에서의 fx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x를 넣겠죠. 그럼 f의 1은 얼마야? 2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넣으면 인수분해하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봐봐. 일단 처음에 1을 넣으면 0이야. 여기도 1을 넣으면 0이니까 0분의 0 꼴이었던 거야 결국. 그럼 얘랑 얘가 약분이 되면 얼마지? 3이 된다. 그럼 1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의 길이 3이었어. 야, 근데 우리 얘는 이 1보다 왼쪽에서 접선의 길이 이미 알잖아. 얼마인데? 3이거든? 똑같겠지.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의 x-1분의 유서야. 여기 fx에는 뭐 집어넣을까? 그럼 거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니까 마이너스 2라서 3x-3 즉 x-1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얼마야? 자 미분계수는 3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랑 자 미분계수가 똑같으니까 얘가 부드러운 연속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 그리고요. 그래프에서 딱 봐도 뾰족한 점이면 그냥 미분 가능 불가능해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할 때는 확인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보이야. 불연속인 x 뭐뭐뭐 있죠? 불러볼래? 1 또 그렇지. 그냥 끊기는 거 불연속이야 결국. 맞지? 그럼 1이랑 3.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주 하나. 미분 불가능한 x. 자, 일단 연속이 아닌 거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야.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중간에 구멍이 뚫리는 절대로 미분 계수 접사의 경우가 그 지점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얘랑 얘는 불연속이니까 무조건 미분 불가능. 얘는 연속이기는 한데 뾰족점이니까 미분 불가능.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